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패션 디자인 색채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배색의 기법, 톤 온 톤, 톤인 톤, 토날 배색, 카마유 배색, 포 카마유 배색, 그라데이션, 세퍼레이션, 비콜로, 트리콜로, 악센트 보색 배색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배색의 기법, 1번 톤온톤 배색. 동일 색상으로 톤이 다른 배색 상태. 즉 동계 배색이란 것으로 두 가지 톤의 명도 차를 비교적 크게 준 배색으로 색상은 같게 명도 차이는 크게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극적인 효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계단과 같이 점층적, 점진적 변화, 화합적, 평화적, 안정적, 차분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사용하는 배색 기법입니다. 아래와 같은 배색입니다. 톤인톤 배색, 모노톤 배색, 즉 같은 톤끼리의 배색을 말하며 유사 인접 색상을 사용하고 같은 톤 다른 컬러를 배색하는 방법으로 톤의 명도 차가 크지 않은 컬러 매치, 차분함, 통일함, 일관된 이미지 연출, 온화한 느낌, 최근에는 색상 변화를 다양하게 주며 다채롭고 풍부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아래와 같은 배색 기법입니다. 토날 배색. 톤인톤 배색과 비슷한 배색으로 중명도, 중채도, 저채도 영역에 다양한 색상을 사용한 안정되고 색균이 약한 중간 색계인 덜톤을 사용한 배색 기법으로 중후함, 편안함, 일관성, 통일성과 고급스러움을 연출한 배색입니다. 아래와 같은 배색입니다. 카마이오 배색. 거의 같은 색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여 언뜻 보기에 한 가지 색으로 보일 정도로 미묘한 차이의 배색입니다. 동일한 색상, 명도, 채도 내에서 약간의 차이를 이용한 배색으로 통일 동일성, 정적인 질서, 차분함, 간결함 등 미세한 명도 차를 주는 톤온 톤과 비슷하나 변화의 폭이 매우 작습니다. 아래와 같은 배색입니다. 포 카마이오 배색. 카마이오 배색과 비슷하나 주위의 톤으로 배색하는 차이점이 있으며 거의 같은 색을 사용하여 한 가지 색으로 보일 정도로 미묘한 색 차이가 있는 색상끼리의 배색으로 편안하고 부드러움, 고상한 느낌, 친근감, 상냥한 느낌을 줍니다. 포가 프랑스어로 모조품, 가짜의 의미로 카마이오 색상이 거의 같은 색상인데 비해 포 카마이오 배색은 색상과 톤에 조금 변화를 준 배색입니다. 동일한 색상에 소재가 다른 것을 매치함으로써 소재 사이에서 생기는 미묘한 색의 효과를 말하는 경우 포 카마이오 효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래와 같은 배색 효과입니다. 그라데이션 배색. 색상이나 톤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배색으로 색상 명도 채도의 단계적 변화를 순서에 의하여 배색하는 방법으로 리듬감이 있고 통일감, 약동감을 주는 움직임의 효과를 표현하는 배색으로 3색 이상의 색상 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아래와 같은 배색 방법으로 색상의 그라데이션, 명도의 그라데이션, 채도의 그라데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퍼레이션 배색. 둘 이상의 배색에서 대비가 너무 약하여 모호하거나 강하여 지나치게 부담스러움을 줄 경우 배색의 중간에 각색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일색을 삽입하여 분리 구분해 줌으로써 조화로운 배색을 이루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무채색 또는 금속성의 메탈릭 컬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 상품 디스플레이의 선반, 텍스타일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아래와 같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비컬러, 바이컬러 배색. 하나의 면을 두 가지 색으로 나누는 배색을 말하며 흰색과 비비드, 밝은 컬러의 사용으로 확실한 대비 효과와 단정하고 융통성이 있는 분명한 표현이 특징입니다. 국기 배색에서 나온 기법입니다. 아래와 같은 배색 기법입니다. 트리컬러 배색. 세 가지 컬러를 이용한 배색 방법으로 비컬러 배색과 같이 상징성이 강한 국기들의 배색들이 해당되며 변화와 리듬, 적당한 긴장감을 주는 것으로 3색의 색상이나
톤의 조화에 의해 명료성이 강하며 이러한 배색은 융통성이 있고 분명한 표현이 특징입니다. 아래와 같은 배색 기법입니다. 악센트 배색, 강조하고 싶은 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배색으로 심플한 디자인이나 단조로운 배색에 효과적이며 면적이 적은 부위에 강조 컬러를 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원포인트 스타일로 스카프, 넥타이 등 액세서리에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은 배색 기법입니다. 보색 배색, 콘트라스트 배색입니다. 색상환에서 거리가 멀거나 보색 관계에 있는 배색으로 화려함, 강함, 자극적, 동적인 생동감이 있으며 활동성이 높은 분야의 배색에 활용됩니다. 아래와 같은 배색 효과입니다. 이상으로 패션 디자인 색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